재작년인가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그냥 선생님이 이거 방송 보고 그냥 신청을 해서 한 3년을 했는데 일이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는 그런 거는 아닌데 아주 그냥 골치 아프고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래도 수수하게 그래도 뭐래도 술술술술 풀려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진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에? 다 살아났습니다. 진짜 올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들대요. 여러 가지 일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참 신받아갖고 오며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고 당했거든. 막 실세 없이 앉으나 서나 막 차를 타고 어디 가도 막 이런데 지금 그래. 정말 감사하게 이 고비고비를 진짜 뭐 풍족하게 이렇게는 우리 제자들은 안 도와주시더라고. 딱 내가 해결 그러니까 망신 안 당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 고비고비만 이렇게 도와줘. 그 고비고비인데 지나온 세월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얼마 전부터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살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한 나한테 우리 신도님들이 연락 오고 진짜 오랫동안 나는 우리 신도가 한번 이렇게 인연 맺어지면은 잘 끊어지질 않아요. 몇 년씩 가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도를 계속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거든요. 그 축원을 해주고 나 지금 어디 왔어? 기도해주고 촉혀주고 사진 찍어. 이게 몇 년씩 이어지니까 몇 년씩 그걸 가더라고 그게. 물론 여러분들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우리 제자님들한테 연락을 하겠죠. 믿고 있는 제자님들한테 또한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 부처님 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고비가 한 고비 한 고비 넘겨져.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신도들한테 기도해 촉불 발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오는 신도들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믿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내가 왜 잔다는 할머니하러 기도하세요. 나만 위해서 그렇게 했어? 우리 신도들이 다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집에 불 켜는 신도들이 힘들어 봐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유, 그 집에 내일 모레 무슨 일 이때 지어서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또 그 집에 누가 아프다는데 오늘은 진짜 그 아픔이 좀 가시고, 좀 견딜 수 있게 막 암에 막 이런 걸로 막 치료하는 사람들 그 고비고비가 막 많단 말이야. 네.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건 벌떡 일어나 뛰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 통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좀 견딜 수 있게끔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러는 거거든. 그게 제자인 것 같아. 정말. 그거 또 행사 있잖아요. 그렇지. 마침 귀찮아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백중은 여러분들한테 꼭 한 번씩은 얘기를 해드리고 가요. 왜 그러냐면은 백중은 우리가 현 사회에서 옛날 같으면은 꼭 이걸 다 지키고 가죠. 내 윗대 조상 몇대 조상까지 시제까지 다 지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시제 없어요. 제사를 차례를 지낸다 해도 당대밖에 안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윗대만 올라가도 지금은 언제 했습니까 하고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백중날은요 그 위에 윗대까지도 우리가 마음에서 있으면은 저희도 이 백중은 제가 제자로 입문하면서부터 한 번도 저는 걸른 적이 없어요. 걸른 적이 없는데 백중 때는 진짜 그래도 오단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목욕이라도 다 시켜서 이렇게 다 보내거든요. 절에서도 꼭 그렇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하거든요. 이렇잖아요. 나는 마음은 있는데 항상 내가 그걸 차례를 지내고 어떻게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런 백중 때 한번 하세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부모, 형제들 있잖아요. 예, 가끔 이런 것도 저 외국에 있는 신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찾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해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연등 달아달라, 연등 초파일 때 연등하고 백중 때 꼭 이렇게 하거든요.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백중 때라도 오단벌이라도 해드리면은 되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백중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다른 때는 누가 어떻게 찾아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법문도 정말 정성스럽게 쳐서 좋은 데 가시라고 다 이렇게 천도해서 저희가 옷 한 벌씩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마음은 있는데 형편상 내가 지금 놓여 있는데 상황이 현시대에 있어서 정말 마음은 있지만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다 찾아가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요럴 때 한 번씩 연락하셔서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셔서 한 번씩 참여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나는 이거는 정말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떤 저희 집에 6년 정도 됐어요 지금 한 신도가. 근데 뭐 평상시는 안 와요. 평상시는 절대 뭐 선생님 뭐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초파일하고 백중은 꼭 연락하세요. 연락하셔서 꼭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재작년인가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그냥 선생님이 이거 방송 보고 그냥 신청을 해서 한 3년을 했는데 일이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는 그런 거는 아닌데 아주 그냥 골치 아프고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래도 수수하게 그래도 뭐래도 술술술술 풀려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진다 그래요. 오,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제일이다. 무슨 엉망장자 돈 벌어서가 아니라 집안에 어떤 우환 없고 그래도 집안에서 큰일 없고 이렇게 편안해지면 그게 제일이에요. 맞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거 한 3년 하고 나서 4년째 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근데 평상시에는 정말 초환자를도 진짜 안 켜. 근데 꼭 그때만 해. 알짜배기네요. 딱 요때만 백중 때하고 초파일 때만 딱 연락 와갖고 선생님 저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연락을 저를 딱 해놨지. 아이고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 근데 대개 한 3년을 하고 났더니 나 너무 그냥 편해졌어요 그러더라고. 백중이 이제 제 위에 조상님들을 위하는 거죠? 밑에 조상님들까지 다 해요. 아... 윗조상님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조상님들까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 해요. 하다못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결혼을 못하고 죽었대요. 그 외동이었나 봐요.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도. 근데 자기는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걸린대. 참 친한 친구. 그래서 오단벌 한번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백중 때 이렇게 해줘요. 백중 때 꼭 오단벌 해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꿀팁이다.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는 누가 뭐 상처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따로 어디 가서 재진해 줄 수도 없고 그렇잖는데 백중 때는 가격으로도 내가 부담이 안 되고 또 서로가 다 이렇게 하고 법문도 진짜 완전 천도 법문으로 좋은 데 가시라고 천도제 하듯이 이렇게 법문으로 다 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행사는 되게 커요. 우리가 이제 합동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해드리고 나면은 너무 좋습니다. 백중 강추입니다. 강추예요. 여러분들도 백중 때 꼭 그동안에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못 해드렸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켰어요. 외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외갓집 갔을 때 항상 잘해주는데 지금 외갓집 아무도 없어서 누가 해주는 분이 없어요. 이럴 때 한 번 정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래도 옷 한 번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하세요. 그거 참 좋습니다.